안녕 여러분. 오늘은 이 핑퐁 마녀가 여러분들을 위해 W사이언스 교실에 찾아왔어요. 안녕. 자, 오늘은 아주 아주 재밌는 활동을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핑퐁 마녀가 핑퐁 마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액체와 고체 한번 소개를 시켜줄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생긴 주황 색깔의 이게 보이나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액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맞았어요. 액체는 이렇게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담는 모양에 따라 같이 모양이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액체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녀들은 이 액체로 마녀 수프를 만들고 그 마녀 수프로 마법을 부린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삼각 플라스크에 이 마녀 액체를 부어줄게요. 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 파란 액체도 부어줄게요. 이 파란 액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점점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게 보여요. 자, 조금 더 넣어줄게요. 짜자잔! 이제 흔들어줄게요. 흔들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흔들었으면 마지막으로 이 노란색 액체도 부어줄게요. 이렇게 노란색 액체도 같이 부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 마녀가 가장 좋아하는 가루가 있어요. 짜자잔! 오, 이거는 액체랑 다르게 흐르는 성질이 아니라 이렇게 모양을 띄고 이렇게 손으로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가루는 바로 고체라고 하는데 이 고체를 액체에 넣어줄게요. 자, 마녀가 좋아하는 이 가루는 많이 많이 넣어줄 거예요. 짜라란! 우와! 어? 근데 여러분, 이 고체를 액체한테 부어줬는데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건 지금 액체밖에 없대. 오? 그러면 이렇게 잘 고체랑 액체를 섞어준 다음에 방구를 끼면 어떡해? 여기는 기체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방구는 기체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 마녀 수프를 만들 땐 기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얘가 방구를 껴버렸어. 자, 조심조심 마녀 수프를 뚜껑을 막아준 채로 이렇게 완성을 시켜볼게요. 자, 이제 이 완성된 마녀 수프를 여기다 부어볼게요. 이렇게 쪼르르르르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액체를 다 부어주고 짜자잔! 마녀 수프 완성!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마녀 수프를 만드는 걸 다 봤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마녀랑 이 핑퐁 마녀랑 소원을 이루어주는 촛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 마녀가 정의해주자면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액체고 그
그 다음에 흐르지 않는 성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이렇게 딱딱하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고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은 바로 기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이 핑퐁 마녀와 함께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녀 캔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 준비물을 우리 친구들도 지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파라핀이라는 고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이 종이컵에다 녹여줄 거예요. 그 전에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색종이, 이렇게 주황색을 띠고 있는 종이컵밖에 없죠. 이 컵에다가 우리 핑퐁 마녀 거 그리고 여러분들 거를 표시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줄게요. 여기에다가 그림을 먼저 그려줍니다. 여러분들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느낌이 나도록 여기에다가 소원도 함께 적어줄게요. 여러 가지 색깔로 이 핑퐁 마녀는 꾸며줄 거예요. 이렇게 종이컵을 꾸며줬으면 여기 쇠종이컵에다가 이 파라핀을 부어줍니다. 아, 여러분, 밤보다 조금 더 많은 양으로 부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렇게 고체 상태에서 이렇게 부어줬지만 액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가 돼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 부어줬으면 우리 전자레인지에 돌려줄게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휘휘 저어줄게요. 자, 이렇게 더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고체에서 액체가 되었으면 여기 색소를 부어줄 거예요. 오, 예쁜 캔들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섞이도록 예쁘게 저어주면 이렇게 예쁜 양초가 완성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촛불엔 양초 심지가 필요하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걸로 심지를 꽂아줄게요. 우리가 만든 이 여기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세워주고 양초를 부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굳혀주기만 하면 완성! 이거는 서늘한 곳에 두면은 양초가 금방 굳으니까 우리 서늘한 곳에다가 식혀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바로 이 핑퐁 마녀 표 캔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캔들이 다 완성이 되었을까요? 그럼 우리 완성본을 한번 봐볼까? 짜라란! 너무너무 예쁜 핑크 색깔의 캔들이 완성되었어. 그럼 이거를 불을 붙인 채로 소원을 빌며 후 하고 불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럼 이 핑퐁 마녀랑 소원을 빌면서 우리 수업을 마무리해볼까? 이 불을 붙이는 건 부모님이랑 같이 해야 돼. 알겠지? 위험하니까 혼자 하면 절대 안 돼. 잠깐만. 위험하니까 혼자 하면 절대 안 돼. 얘들아, 미안. 핑퐁 마녀가 잠깐 실수했어. 자,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 위험하니까 혼자 하면 절대 안 돼.
자, 이제 소원을 같이 빌고 끝내볼까? 자, 우리 친구들 하나, 둘, 셋 하면 불면서 수업을 마무리해볼게. 하나, 둘, 셋.